do 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Today,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입니다. 바울의 사역은 고난과 기적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광풍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서 살아났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은 바울이 겪는 위기나 신분적 속박에서 자기 자신을 구해내는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단지 자신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내놓았을 뿐입니다. 로마 감옥이 된 자기 셋집에서의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자 사도행전의 목표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의 한 여정일 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항상 가장 먼저 실천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42일 사도행전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페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보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르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함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단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룩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를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도행전 28장.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느니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에서 28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이달리아, 아드라 무떼노베, 시돈, 구브로, 길리기아와 팜빌리아 바다, 루기아의 무라시, 알렉산드리아 배, 살모네, 그레데 해안, 미항, 베닉스, 가우다, 아드리아 바다,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테베르네, 바울의 셋집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바울, 죄수들, 백부장 율리오와 군인들, 아리스다고, 알렉산드리아 배의 선장과 선주, 사공들, 멜리데의 원주민들, 보블리오와 그의 부친, 로마의 형제들, 한 군인,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황제 재판을 청구하므로 산헤드린 공회의 위협에서 벗어나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니었다면 암살단에게 죽임을 당했거나 산헤드린 공회에 의해 스데반처럼 예루살렘에서 돌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정말 필요할 때에는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위협에서 벗어나곤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한 일은 사도행전에 세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후 간수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옥에서 나가야 할 때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채찍질을 당하기 전에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 가이사랴에서 6차 산헤드린 공회 재판을 피하며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청구할 때 사용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이용해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자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세력들과의 오랜 대립은 마침내 종료됩니다. 이제 바울은 죄수 이송선을 타고 가이사랴를 출발해 로마로 가게 됩니다. 죄수 이송선에는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등이 함께 승선했습니다. 누가는 이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여기에서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도 함께하며 계속 동행했습니다. 배가 드디어 로마에 가기 위한 중간 도착지인 그레데섬의 미항에 도착합니다. 이때 바울이 그레데섬의 미항에서 절기상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고 갈 것을 건의합니다. 그러나 죄수 이송선의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 배의 선장과 선주의 의견을 따라 무리하게 배를 출발시킵니다. 바울의 말대로 항해는 얼마 가지 못해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죄수 이송손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개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죄수 이송선이 파선될 위험 상황에서 오히려 바울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중요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계속해서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먹이고 힘을 내게 합니다. 마치 성만찬 때처럼 바울은 떡을 떼어 축사하며 배 안에 있는 276명 모두를 먹이고 그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이끕니다. 이윽고 어느 항만이 보이자 로마의 군인들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할지 모르니 일단 모두 죽이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살리기 위해 로마 군인들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 육지로 가게 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파선의 위험 앞에 죄수들을 모두 죽이자고 한 이유는 로마 제국은 죄수가 도망하면 지키는 군인들에게 무거운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거 빌립보에서 바울도 겪었던 일입니다. 결국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을 신뢰한 덕분에 바울의 말대로 배는 잃지만 배 안에 있던 276명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구조됩니다. 바울 일행은 파손된 배에서 모두 구조되고 난 후 그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멜리데는 시칠리 섬에서 남쪽으로 약 95km 지점에 있는 지중해의 섬으로 오늘날 지명은 몰타입니다. 구조된 이들과 함께 바울 일행은 이곳에서 3개월 동안 체류했는데 바울은 그 섬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2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부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과 함께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276명은 멜리데 섬에서 3개월여를 지낸 후 다시 그곳을 출발해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리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피오는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지점, 로마에서 43번째 이정표가 서 있던 아피아 가도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아피오는 여행객들이 숙박하면서 말을 바꿔 타던 일종의 여행 경유지입니다. 그리고 아피오 광장이란 이름은 이탈리아 남부 브룬시디움에서 로마까지 도로를 건설한 로마 감찰관 아피우스의 이름을 따라 지은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써보낸 로마서를 읽고 바울을 알게 된 로마 성도들이 로마로 바울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로마에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아피오 광장 트라이스 타베르네까지 마중을 나온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이 큰 용기를 얻습니다. 그 후 바울은 로마 군인 한 명의 보호 속에서 황제 재판을 기다리며 연금 상태로 대기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그의 로마 집으로 로마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초청하여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계속해서 그들과 만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하며 구원이 이방인에게 가게 됨을 말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드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며 인용하셨던 말씀입니다. 한편 당시 로마의 다섯 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바울의 재판뿐 아니라 제국의 모든 정무를 다 팽개치고 나폴리와 그리스를 손해하며 가수 활동을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황제 재판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기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셋집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어도 찾아오는 사람들과는 자유롭게 만나 복음을 전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은 로마 가택 연금 중에서도 오네시모 등을 만나며 마게도니아와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네 편의 편지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써보내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 더 깊고 자세히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